네, 슈텐스탁 1부 쇼미더스탁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도 먼저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앞으로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꼼꼼하게 AS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제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전문가들과 방송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먼저 1월 5일 목요일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이슈로 테마의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특히 금융주와 건설업종 전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와 함께 이 건설업종은 두바이의 천문학적인 투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전반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그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회의록의 매파적 입장과 ISM 제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장 출발은 빨간불을 켰는데요. 코스피는 2268선으로 출발해서 등락을 보이다가 오후 1시경에는 2252선까지 밀리다가 다시 상승 전환 후에 2264.65포인트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4거래일째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고요. 제조업과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업종 순으로 비중 크게 물량을 담았습니다. 반면 기관은 연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6거래일째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상승 출발 후 우하향 곡선을 그려갔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시쯤 저점을 찍은 후에 하락폭을 소폭 만회하면서 679.92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의 순매수 확인되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입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나흘 만에 다시 12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2원 30전 내린 1269원 40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짚어봤습니다.
특별 쇼미더스탁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특징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적인 거, 네. 제가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보자면은 네. 장 초반까지는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었다가 네. 장 후반 한 2시 넘어서부터 네. 갑작스럽게 급변동으로 상한가를 바로 한 번에 가는 네.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이제 금호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종목의 이슈는 무엇이었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총리가 이제 두바이에서 10년간 세계 3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1경 원 가까이 투자한다는 소식에 이슈를 달고 상승했던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종목이 있었죠. 사우디에서 빈 왕세자가 네. 따로 와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따로 이제 건설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관련돼가지고 3분기 네. 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맞습니다.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최근 들어서 이제 과연 이제 OPEC 플러스 기존의 중동에서 석유로 팔아먹고 있던 이 친구들이 이제는 과연 이 석유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고 이제 에너지 자체가 전환이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각 국가마다 이제 비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프트적인 전략을 취하는 형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면은 이 이슈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과거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네. 항공사에 대한 여객기 항공사에 대한 이제 조금이나마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쵸. 과거 80년도 때 이제 중동에서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 노동자들 가가지고 건설했던 것처럼 그런 사우디나 이제 중동에 대한 붐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시장에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도 순식간에 분봉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전에 거래량도 없이 큰 박스권으로 유지된 상태 내에서 갑작스럽게 2시부터 그쵸, 이슈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를 직행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상한가에서 네. 한번 풀려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게 지켰다라는 거. 관련주로서도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시림이란 종목도 마찬가지로 당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해서 이런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전일 있었던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전체 모든 의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것과 함께 네. 시장이 좀 매파도 받아들이면서 금융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필두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간 정도 다운 형식으로 되고 있고 그럼 시장에서도 이제 돈이 융통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쏠림 현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슈성으로 뭐 이 친구들이 다시 또 추가적으로 연속 상승하기는 보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호발성 이렇게 네. 되어 있는 이슈성으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번 시장에 들어서 많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제프 전문가님의 특징주로는 금호건설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금호건설 우선주 둘 다 모두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두바이가 세계 3대 도시 도약을 위해서 20년 동안 1경 원이라는 투자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주 경험이 있는 관련주로 묶이는 금호건설 이야기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 준비해 주셨나요? 네, 슈마시스라는 종목을 네. 좀 준비해 주셨 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에 해당을 하죠. 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하고 좀 연관이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중국발 관련된 뭐 코로나 봉쇄 해제 부분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사용량이 뭐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급등락을 좀 반복하는 그런 어떤 업종에 속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유로 급등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적대적 M&A가 시도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지금 현 경영진의 지분율이 좀 많지 않은 기업이에요. 현재 경영진의 지분율을 보면은 차정하구의 5인으로 해가지고 묶여 있는 대주주 지분율이 약 8.56% 정도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자사주 신탁이나 자사주에 대한 비율이 이제 한 5% 정도가 넘는 그러니까 전체 주요 경영권 지분율 자체가 이제 뭐 한 15%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구모 씨와 관련된 몇 인이 5.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주면서 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영권에 좀 행사를 하겠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좀 경영활동에 동참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시장에서 큰 재료는 상장 이슈 재료하고 그다음에 매각 재료하고 M&A 재료거든요. 특히 M&A 중에서는 적대적 M&A는 주가를 거의 상한가로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최고 등급의 재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재료가 이제 슈마시스에 새롭게 생기면서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에 근접한 파동까지도 갔지만 상한가까지는 안 갔어요. 24%대의 상승력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급등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어요. 이제 왜 급락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 이유가 있거든요. 뭐 중국발 영향이 있어서 그랬느냐, 뭐 코로나에 대한 위드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러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셀트리온하고 사실 슈마시스가 협력 계약을 해가지고 좀 진단 키트계의 대장주로 분류됐었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코로나 시점에 이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단 키트 관련주 5인방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슈마시스가 꼭 들어갔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네. 셀트리온과 특히나 협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또 수량들을 담당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왜 주가가 빠졌느냐라고 한다면은 셀트리온이 이제 슈마시스하고 진행하던 계약, 그러니까 이미 체결이 되어 있던 계약의 부분적인 요소를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슈마시스의 뭐 진단키트 사업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내 최대 바이오 헬스 업체인 셀트리온과 협력을 진행하던 사업이 좀 끊기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부담 심리 때문에 사실 주가가 다운됐던 건데 뭐 이와 관련돼서는 공방이 좀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슈마시스가 셀트리온이 원하던 계약 조건의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해서 지연이 자꾸 되다 보니까 실제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중국도 봉쇄를 해제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단키트 사용량이 앞으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좀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셀트리온은 손해를 보게 만들었다, 슈마시스가.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적인 요소고 슈마시스는 억울하다 이거죠. 네. 이미 체결되어 있던 계약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지하면은 이 물량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공방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공방 때문에 떨어진 주가가 2주 가까이 됐는데 이거의 절반을 하루 만에 극복하죠. 그만큼 적대적 M&A라는 이슈가 얼마나 센 이슈인지를 네.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고 기술적으로 단기 급등 시도가 나와서 상한가 가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양봉이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재료 속성이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추가 연속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단타로 대응하신 분들도 있고 슈마시스 와 웬일이야 급등 나왔네라고 하시는 분들 있었겠지만 네. 그래서 특징주로서 상당히 좀 분류가 됐었겠지만 내일도 그런 시세가 추가로 이어질 확률이 있는 만큼 단기적 매매를 노린다거나 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정도까지의 도전 기대치를 가지고 너무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단타로 대응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상한 김용도 전문가의 첫 번째 특징 주로는 슈마시스 들어봤습니다. 진단 키트 관련 주로 그동안 좀 셀트리온 관련 부담 요인으로 약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적대적 M&A 경영권 분쟁으로 급등했던 종목인 점 단타로 접근하면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제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 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걸까요? 오늘 오전에 네. 좀 많이 상승했던 테마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일요일 까지 네. 진행되고 있는 이제 CES 그쵸.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가져왔던 종목은 이제 라운시큐어라는 이제 종목인데 네. 라운시큐어 종목은 대체적으로 보안 관련된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CES에서 나왔던 것 중에 좀 기대가 될 만한 것은 삼성전자가 네. 이번에 녹스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인데 이제 요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보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보안 관련돼서 그리고 뭐 전날도 그렇고 전날 반도체가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5G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났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라운시큐어가 상승 속도를 많이 내면서 그간의 상승 하락 자체를 좀 뒤집으려는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운시큐어랑 삼성전자랑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느냐? 라운시큐어는 삼성전자에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네. 이제 보안 쪽으로 담당하고 있는 뭐 삼성 패스라든지 뭐 삼성 관련돼 가지고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 관련주로서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딱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박스권 형태로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전망 자체가 좀 많잖아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전 직전치의 저점을 많이 깨지 않고 여기 상태에서 이 박스권을 계속 좀 돌아가면서 2200포인트, 21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이 바운더리 내에서 박스권으로 진행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의 생각 자체가 되게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평가되어 있던 친구들에 대한 추세 전환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좀 카운팅을 해봤거든요.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좀 드릴까 하다가 좀 카운팅을 해봤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정말 뭐 사실 연간 지을 거면 엄청 연간 많이 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상력 동원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도 네. 한 몇 십년 년 전에 이제 한번 했다 수주했다라는 네. 걸 통해가지고 두바이에 오늘... 있었던 두바이에 있었던 트위터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 내에서 한 30개 이상 자체가 테마 자체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라운시큐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플러스 알파로 지금 시장의 생각 자체는 박스권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테마 자체에 대해서 저점에 되어 있는 종목들이 단기 급등 형식으로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모습들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동일 패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딱 명을 지우고 차트로만 딱 봤었을 때도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거래량 없이 고점 대비해서 쭉 밀렸다가 최근 들어가서 이런 차트들, 그렇죠? 이런 차트들 거래량 없이 밀렸다가 거래량 생기면서 급등 나오고 잠깐 다시 또 조정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앞서 보였던 이제 뭐 금호건설이라든지 대체적인 종목들이 차트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테마를 따라가기보다는 이거와 비슷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는 게 앞으로의 이벤트가 어떤 것이 있을지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정도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려고 제가 또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라운시큐어 들어봤습니다. 크게는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좀 테마로 움직이는 이슈의 움직임이 크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 삼성전자가 CS 인터뷰에서 녹스 매트리스 관련해서 이 보안 관련 파트너사인 라운시큐어를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네.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이제 상엔터 네. SAMG엔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신규 상장주에 해당을 하고 네. 우리 또 옆에 계신 또 제프 전문가님이 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추천을 하셔가지고 현재 진행해서 올라온 수익률만 45%가 넘어가고 있는 네, 제프 전문가님의 수익률 그렇죠. 홍보까지 아주 탑 수익률에 네. 해당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을 잘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뭐 이름은 생소하겠습니다만 국내 1세대 애니메이션 관련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미디어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개인 채널을 비롯한 부분 외에 뭐 여러 가지 OTT 상품 영역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도 SAMG엔터와 관련돼서 이제 미니특공대라는 네. 이런 미디어 물이 중국, 국내에 있는 모든 관련 미디어 업체 중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 1,8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역시 티니핑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미니 특공대는 남성 아동에게 인기가 있는 미디어물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티니핑이라고 하는 거 같은 게 맞나요? 정확하게 맞네요. 네. 티니핑은 이제 여아 여성 아동 부분 쪽 여아 쪽에 좀 인기가 있는 부분인데 중국 내 OTT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당히 재료를 이제 받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게임 업종이 됐건 미디어 업종, 즉 뭐 음원이 됐건 아니면은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모든 업체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중국 시장 진출을 바라고 있고 중국에서 히트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당장에 뭐 유튜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10만만 넘어도 와 대단한 유튜버더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냥 누구도 모르는 유튜버거든요, 10만이면. 네. 못해도 천만, 몇천만이 돼야지, 아, 얘는 좀 유튜버구나, 라고 하는 정도. 우리나라에는 천만만 넘어도 최고 유튜버서 변명 없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모든 미디어 관련 이제 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원하는데 이미 중국에서 히트를 치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네. 앞으로의 방향성이 상당히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제프 전문가님이 정말 네. 종목 그 선정 능력이 탁월하셨다라는 것을 네. 네, 느낄 수 있겠고 차트 보겠습니다. 이제 네. 깜짝 놀랄 만한 차트가 나오는데 상장하고 나서 급등 상한가에 따상 알파까지 나온 애가 누르고 원래 네.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살짝. 네. 네. 근데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살짝 누르기만 하고 다시 잡아올리면서 신고가 행진을 해주고 네. 있어요. 이 장세에서. 네, 대단합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 대단하죠, 그죠? 네. 이따가 AS 해주지 않으실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아무튼 신고가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 근데 이 종목을 이 방송에서 직접 추천하신 분은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시니까 추가적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프 전문가님 입으로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 김용더 전문가의 두 번째 특징주로는 오늘도 15% 넘게 급등한 SAMG 엔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미니 특공대에 이어서 티니핑이 또 OTT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연일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여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의견도 주시면서 남겨주셨네요. 네, 상한 김용더 전문가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더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 8시부터 우리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나요? 우선은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짚어드린 것 같아요. 네. 올해 상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는 이상 불장이 오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원래 예측해드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드리면서 네. 내일이면 중요 지표가 나오잖아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네. 하는 그렇죠. 고용 지표, 즉 실업률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또 연준에서 보는 3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와야 좋은지에 대한 설명 부분들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번 달에 공략해야 될 3대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제 장중 무료 방송에서도 진행을 해드렸는데 오늘 야간 무료 방송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그 내용을 추가 전달을 해드리면서도 그중에서도 콕 집어보라고 한다면 이 분야는 꼭 집어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도 꼭 참석하셔서 시장과 무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예고 말씀이셨는데요.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과 함께 1월 3대 이슈와 함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로 잠시 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방송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 화면 아래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8시부터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후반부에 새로운 전략주 힌트도 제공이 됩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한 모델을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새롭게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이죠. 먼저 첫 번째,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16일에 매수 들어갔던 오일솔루션입니다. 네. 매수가 19,500원, 오늘은 좀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5G 관련주 오일솔루션 어떻게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전에 용독 전문가님이 저한테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네. 3엔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3엔터에 대해서 그럼 간단하게 잠깐 네.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해도 되는지. 네. 네. 자, 3엔터 같은 경우에 먼저 여러분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줬던 목표가가 32,000원 정도였는데 네. 현재 지금 38,950원 정도 갔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네.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차익 실현하시는 건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부터 목표가를 더 높게 가져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련돼가지고 만약에 홀딩 중이시라는 분들은 제가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한번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제 오이솔루션으로 네. 원래 해야 되는 걸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9,500원 정도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단가인데 네. 현재 기준에서 좀 2.5%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일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CES 관련돼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그다음에 네.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물인터넷이 결국에는 5G라는 거예요. 5G라는 거는 기본적인 툴 자체가 과거에 LTE에서 5G 넘어갔을 때 이제 유저가 디바이스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것이 바로 5G인데 그럼 5G에 대한 통신장비 구축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의 과거 2020년도 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인프라 산업들이 많이 발생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인프라 산업 자체가 되게 죽어있고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매집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더라도 빠지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표 수익률 30% 이상까지도 저는 이거 이 종목을 거의 좀 많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노란톡방에 제가 따로 목표가를 한번 방송에서 말하면 쪽팔릴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담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G 관련주 OE 솔루션에 대해서 통신 장비의 구축은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인프라 산업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었지만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추가 매수 여력도 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상담해보겠습니다. 네, 23일에 매수한 코리아 서킷입니다. 오늘 2%가량 좀 내렸는데 네. 반도체 관련주 코리아 서킷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요새 이제 시장을 딱 보다 보니까 네. 느낀 점이 뭐냐면은 그리고 또 이제 전날 있었던 FOMC 의사록이랑 네. 이런 거 다 추가했었을 때 그러니까 시장의 느낌 자체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 시장이 가격 밸류에이션 자체가 더 싸진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코리아 서킷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제가 AS 했던 것도 마찬가지처럼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너무 싸다 그랬잖아요. 네.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은 거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가격 자체가 너무 싸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하이닉스 7% 오르니까 그쵸. 의외로 뿌듯하더라고요. 네. 아, 네, 잘 말했구나. 어제. 마찬가지로 네. 코리아 서킷도 그에 해당해서 상승을 입은 상태에서 6% 정도 상승해주고 현재 지금 약간 종류 눌림목이 있었지만 네.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은 높은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보다 네. 상대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보다 가격 자체가 많이 싸진 친구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종목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도 그런 또 종목을 또 가져왔거든요. 지금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받는 친구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 좀 섭렵해가지고 지금 1분기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제 2월 달에 FOMC가 있는 동안에 이 1월 달까지는 아마 그런 시장 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좀 공략하시는 게 좀 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점차적인 우상에 가져가게 되면은 목표 수익률에서 여러분들 차익 실현하시는 거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 코리아 서킷에 들어봤습니다. 어제 좀 반도체 관련주 전반 상승 흐름 나오면서 코리아 서킷에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저평가된 항목인 만큼 코리아 서킷 앞으로도 더 들고 가면서 목표 수익률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봅니다. 1월 2일 날 매수한 하이로닉입니다. 3일 상승세 보이다가 좀 하락해 보였는데 네. 리오프닝 관련주네요. 하이로닉은 어떻게 재정비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좀 살짝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는 네. 과연 이제 단언컨대 중국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와가지고 소비를 해주는지도 네. 모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정하기도 어렵고 아까 용덕 전문가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3M터 관련돼서도 그 OTT, 사실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네. 중국인들이 인구가 얼마인데 그 사람들이 구독 한 번씩만 누르고 광고 한 번씩만 보더라도 기업의 매출 자체 엄청 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옆나라 와가지고 이제 소비를 할 건데 이 소비에 대해서 얼마 정도 할지 아직 밸류션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된 해당 업종들이 지금 등락폭이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초창기에는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 상승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급등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었고 지금부터는 좀 의심하는 구간이긴 한데 여기까지 밸류에이션 측정해도 될까라는 이제 의심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좀 더 좋다라고 봐요. 제가 최근에 명동을 한번 이제, 네. 이제 바로 옆이잖아요. 네. 가보니까 와 전부 다 중국인들밖에 없습니다. 정말요? 오히려 한국어를 쓰면은 쳐다봅니다. 과거 외국 가면 보통 그렇잖아요. 그쵸? 외국 가서 한국어 들리면은 네. 쳐다보잖아요. 지금이 살짝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매출 자체가 이제 4분기, 1분기에 측정이 된다라면 네. 아마 이제 2월달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아마 있을 것 같다. 하이닉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료 관련돼가지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뜨거운 테마이죠.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앞으로 실적 더 기대되는 만큼 하이로닉도 역시 현재 구간 좋다, 유효하다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4일 어제 매수한 티웨이 항공입니다. 네. 매수가 2,530원 오늘 상승했는데요. 티웨이 항공은 어떻게 해볼까요? 티웨이 항공을 노린다라는 점은 사실 뭐 중국과 연계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네. 딱 두 가지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환율이 안정화되는 거, 두 번째로 네. 유가가 안정화되는 거. 사실 지금 환율적인 부분이나 유가적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전치 뭐 몇 달 전이나 저번 분기 대비해서 변동성이 네. 좀 되게 완화적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과거에 많이 코로나 때 타격을 입었던 LCC 관련된 항공업종들이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노려봐도 된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목표가까지 직행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의 마지막 전략주 AS, 티웨이 항공 들어봤습니다. 환율 안정화 그리고 유가 안정화와 함께 충분히 목표 수익률 15%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네요. 잠시 후 베프 전문가님과 문자 샵 3772번 적고 들어오시면 더 실시간으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역시 화면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한 김용도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주 AS도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메타버스 관련주 맥스트입니다. 28일에 매수 들어갔고요. 오늘은 좀 소폭 올라서 12,7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좀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맥스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좀 깔끔했던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표 수익률하고 목표 주가가 네. 같이 달성이 좀 된 종목이고 네. 그래서 이제 3승째를 좀 기록하게 해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제 또 의미상으로 또 제가 또 장중 무료 방송을 했다 보니까 네. 이 종목을 전주 수요일날 추천을 드렸고 딱 일주일 됐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료 방송 시점에서 또 관리까지 해서 마무리까지 또 해드렸던 종목이라 더 의미에 남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13,000원 이상권에서 분할적으로 차익 실현을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추가적으로 뭐 14,000원 이상 돌파도 가능한 종목이니 보유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린 만큼 어제 많이 움직였으니까 이제 오늘은 좀 눌러줬다라고 본다면 메타버스 업종은 제가 1월 달에 기대하는 3대 이슈 업종 중에 한 업종이라고 강조를 방송에서 항상 해드리고 있듯이 앞으로의 방향성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한 달 내내 메타버스가 강세를 치진 않기 때문에 오르고 누르고 하면서 반등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추세 파동을 노리시는 관점으로도 기술적인 흐름은 현재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 장대항봉 대량 거래가 나오고 오늘 그 종가 이상의 십자봉 거래 감소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연속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내일 바로 또 추가적인 장대항봉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 참조하셔서 부분적으로 보유 비중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수익 즐겨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맥스트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셨던 목표 수익률 넘어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 있는 만큼 투자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14일에 매수 들어간 가온 미디어입니다. 매수가 7,720원이고요.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좀 7,17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가온 미디어는 어떻게 해볼까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네. 예, 뭐 기본적으로 뭐 기가 진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XR 사업,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 사업 영역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사업 영역을 보유한 종목이니까 사실상 상승에는 걱정이 없다. 눈 감고도 수익 나올 종목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강조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 쉽게 종목을 판단하지 마라 라고 종목이 경고를 주는 듯한 모습이 사실 이번 달에 좀 나왔었죠. 우선은 저번 달 공략을 해드리고 나서 배당락 기준이 97%가 나와서 약간은 이제 가격이 하향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 받을 권리를 확보하셨을 텐데 이와 관련돼서 목표 주가가 아쉽게 달성이 좀 덜 되는 네.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갑자기 장대음봉 나오고 시장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증시만 외로이 홀로 시작한 1월 2일 장세 네. 메타버스와 연계되어 있는 업종은 다 작살이 났었던 그날 같이 가온 미디어는 경영권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한 소지들이 같이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하루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닥을 잡으면서 제가 다급하게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을 통해서 순절가 변동 의견을 네. 이틀에 걸쳐서 드리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의 순절가는 6,000원으로 현재 변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빠르게 제가 대응을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해드렸기 때문에 다 유지 보유를 하고 계실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다. 역시나 사람은 좀 겸손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는 네.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제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이 종목도 앞선 맥스트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메타버스 사업 영역, 그리고 OTT 사업 영역 및 인공지능 사업 영역, 시스템 통합 사업 영역,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의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8,160원 돌파 흐름이 이번 달 중에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그때 맞춰서 목표 주가, 목표 수익률이 다 달성이 되게 될 테니까 같이 분할차익 실현 시작하실 준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배당락 이슈로 매도세가 나왔지만 역시나 상승에는 걱정이 없다. 충분히 8,160원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손절가 6,000원으로 조정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6일에 매수한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지난번에도 초록뱀 미디어 이제 상승 시도를 기회를 보고 있다. 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오늘 어떤 전략도 세워주실 건가요? 뭐 역시나 네, 갔죠. 뱀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내리막길을 네. 슬금슬금 내려가다가 이제 3일째 조금 오르막길을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네. 우선 초록뱀 미디어, 종합 미디어 관련주로서의 뭐 중국 효과도 받을 수 있고 또 자체 채널 효과로서 여러 가지 인기 예능 프로를 이제 두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 영화 관련 제작이라든지 드라마 관련 제작 지원을 올해 왕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세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제가 바닥권 패턴에서 변화되는 흐름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패턴이 장대항공 패턴과 함께 시세가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은 초록뱀이에요. 그냥 좀 독이 없는 뱀. 네. 이제 얘가 독사가 돼서 빨간색이나 노란색 코브라처럼 네. 고개를 들면서 탁 찍으려고 하는 타이밍이 도래를 할 텐데 그때 목표 주가 달성이 이제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까지만 1월 중에 아마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잘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가 또 분할차익 실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관련주 초록뱀 미디어에 대해서도 올해 특히나 관련 산업 부분에서 왕성하게 준비 중인 만큼 주가에도 좋은 전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 주시면서 1월 중에 역시나 상승할 것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도 같은 엔터 관련주 SM입니다. 어제 매수 들어갔고요. 77,200원에 오늘은 74,400원을 좀 소폭 내렸는데 SM 네. 어떻게 해볼까요? 뭐 워낙에 탄탄한 종목이고 네 그때도 좀 여러 가지 이슈로 네.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매각 이슈도 그쵸? 있고 네옴시티 네. 수주 얘기도 좀 있으면 나올 거고 뭐 그 얘기 드렸는데 사실 엊그저께 이제 야간에서 어제부터 사시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설명 드릴 게 있나 싶어요. 이제 사고 있으면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얘는 이제 목표 주가가 30%고 추세형으로 본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며칠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번 달은 통으로 본다는 관점이에요. 최소. 다음 달까지도 본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뭐 추가 설명 크게 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분할적으로 계속 며칠에 걸쳐서 확보하시고 유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싶은 만큼. 네.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까지 추세형 반등이 나오는 걸 같이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최근 어제 매수 들어간 SM에 대해서 앞으로 좀 모아서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더 지켜보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상한 김용도 전문가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순서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제시해드리는 코너이죠.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최근에 테마적인 움직임 자체가 발생됐다라는 거 어떻게 네. 발생되냐고 하면은 기존의 주가가 자체가 계속 우하향으로 퍼졌다가 갑작스런 거래량과 함께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년부터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이슈가 앞으로 있을 건지 작년에 좀 핫했던 이슈가 뭔지 그거 대비 가격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네. 체크해봐야 되는 거고 그에 관련된 종목인 CS 베어링. 작년에 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좀 핫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그쵸? 관련주들이 많이 돌았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 자체가 네. 통과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되는 쪽도 부분들이 좀 실적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신재생 업종들이 약간 정도의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빠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되게 부각을 받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고유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고유가 그럼 어디서부터 고유가냐라고 보게 되면은 네.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한 50에서 60선 이상부터는 고유가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뭐 80 미만이긴 네. 하지만 WTI가 네. 지금 그래도 70대 후반에서 80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 내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대체적인 에너지로서 좀 매력적이 높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되었던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돼서 가격 상승 자체가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CG에서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게 된다라면은 네. 요게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나왔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통계청에서 발표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저 그래프가 뭐냐면은 풍력 에너지에 대한 이제 거래 금액입니다. 최근에 지금 겨울이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태양 자체에 대해서 태양 에너지 가격은 빠지고 있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너무 추워요. 그래서 네. 추워가지고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터빈 자체가 많이 돌아가고 그렇다 보니까 풍력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거래 금액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도 늘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그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마적인 부분들의 이슈가 반영되어 있지만 좋은 호재성에 대한 뉴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가격 자체는 좀 다운되어 있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목표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자면은 15%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8,700원 정도 내에서 손절가는 7,000원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공략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좀 친환경 에너지의 테마가 강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함께 고유가 시대까지 맞물리면서 이런 풍력 관련주가 앞으로 더 가격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시어스 베어링 오늘의 전략주로 들어봤네요.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어떤 건가요? 네, 이거 힌트를 드리면은 뭐 너무 쉬워가지고 네. 사실 다 맞추실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전략이니까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인공지능 관련된 그 이상 반응을 예측하거나 네. 아니면 이상 반응이 나왔을 때 그거를 어디에서 이상이 나왔는지를 이제 확인해내는 그런 네. 이제 시스템을 보유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아직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래 스마트 시티 세상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죠.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미 옛말이 돼 있죠. 벌써 다 적용이 돼 있는 상태이고 요즘 뭐 신축 아파트들에는 이런 사물 인터넷이 이미 다 적용이 돼 있고 빌트인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이걸 스마트폰으로도 외부에서 직접 조절도 가능한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아파트 전체 단지가 다 종합적으로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는 또 그 전체 신도시 자체가 또 종합적으로 통제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동시다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소를 해주는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이 부분을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두 번 이상 추천드리고 두 번 이상 빠르게 목표 주가를 달성해 드리면서 네. 우리 다 같이 수익을 모아 네. 모아가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던 네. 그런 종목이었는데 네. 그런 어떤 관련 데이터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네. 종목이다 보니까 수익을 모아서 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종목을 오늘 추천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한번 강하게 10월부터 12월까지 반등이 나와준 상태에서 12월달은 좀 이제 눌러줬어요. 초반기부터 다시 재반등을 시작하는 양봉이 준비되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직전 고점 도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목표 주가와
아, 그리고 손절가는 여러분들 그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네. 종목명과 같이 전략적인 요소 어떻게 전략하면 되는지도 알려드리겠고요. 네. 목표 수익률은 가볍게 우선 10% 수준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는데 10%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갈 테니까요. 네. 자세한 전략은 이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로 인공지능 관련 이상탐지 예측용 장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해주시면서 차트상으로도 기술적 재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시고 또 행동으로도 모아 모아서 가보자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잠시 후 8시에 진행되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상한 김용덕 전문가 1월 이슈에 대한 그런 주제로 강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해당 정보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